강한 유대관계는 친숙한 정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말이야. 그리고 약한 유대관계는 새로운 정보라는 내용. 자, 마크 가버널은 연구했다, 조사했다, 실험했다 이런 뜻이지. 정도를,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정보인데 직업에 관한 정보는, 근데 유입되는, 통해서 유입되는, 그리고 weak, 그리고 versus 하면은 뭐뭐 대 이거잖아. vs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거 대 이거, 이거 할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약한 유대관계 대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 유입이 되는 이거지. 그리고 사람들의 그룹 사이에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마크 거버널은 연구했다 정도를, 사람들 그룹 사이에서 약한 유대관계 대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조사했어. 정보의 정도를 조사했어. 자, 여기서 이것만 키워드. 정보. 그리고 약한 유대관계냐, 강한 유대관계냐. 그럼 정보가 어떤 관계가 있냐, 상관관계. 이런 거 따지면 돼. 그래서 그는 발견했어. 지금 연구를 했잖아, 그지? 그럼 발견의 결과가 나오겠지? 그는 발견했어. 오직 6분의 1이지? 직업의 6분의 1. 근데 어떤 직업이냐? 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직업의 6분의 1이 were from strong, 강한 유대관계로부터였다. 그리고 with 분사 구문이지. 그 나머지가 오면서 뭘 통해서? 중간이나 또는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오면서. 또 분사 구문. 4분의 1이나 아니면 그 이상이 또 오면서, 뭘 통해 오면서?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오면서. 자, 해석은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그지? 봐봐, 6분의 1이라 그랬어. 그럼 많잖아, 그지? 직업에 있어서 6분의 1이래. 6분의 1은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되겠지.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직업이잖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지금 강한 유대라는 건 뭐야? 나랑 친한 사람들이지. 나랑 알고 있는 사람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나랑 알았어. 나랑 친했었어. 뭐, 과거에 나랑 알았던 사람이야. 그런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 적겠지. 그래서 6분의 1이라는 건 여기서는 적은 의미잖아. 그리고 그 나머지잖아. 6분의 1 말고 그 나머지. 그럼 많은 거잖아. 그게 중간이나 약한 유대관계. 무슨 말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 맞지? 그리고 4분의 1. 6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4분의 1은 그것도 많은 거잖아. 그지?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이 또 약한 유대관계. 알겠어요? 그래서 강한 유대관계는, 강한 유대관계, 직업에 있어서, 자, 6분의 1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지, 지금. 내용,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자, 그리고 이어서 강한 유대관계는, 나랑 친한 사람들 말을 하는 거지. 강한 유대관계는 될수 있다. 더 동족 친화적이게 될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종종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장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친구는 나를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가장 우리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의미한다. 데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정보를,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네. 가장 우리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 우리 당연히 잘 알겠지, 그지? 그리고 relevant 있잖아. 적절한, applicable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 앞문장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것은 정보다. 우리가 이미 노출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정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알고 있는 정보란 말이야. 알고 있는 정보.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장 가까운 친구들 있지? 우리 같아. 그래서 우리랑 관련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정보가 우리가 이미 노출되었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알고 있는 정보. 우리한테 유용하겠어? 아니야. 유용하지 않겠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 왜 반대가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자, 대조적으로 우리의 약한 관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약한 관계는 종종 이 사람들과이다 이거잖아. 더먼 사람들과이다. geographically, 지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demographically,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뭐야? 거리도 멀고, 인구, 나랑 아예 관련이 없다. 친척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이런.
더먼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대조적으로 우리의 약한 관계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종종 지리학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더먼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 봐봐, 그들의 정보는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지. 그들의 정보는 더 노블이다. 노블, 노블 새로운 거잖아. 새로운 거 좋은 거잖아, 그지? 나 몰랐었는데. 자, 비록 우리가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 레스야, 그지? 빈번하게 말을 거의 안 할지라도, 잘안 해. 우리는 가지고 있다. 소 대꾸물이지. 너무 뭐뭐해서 대 이하이다. 자, 근데 문법적으로 봐봐. 소 대에서 요 부분이 지금 명사잖아. 그럼 서치를 써야 되지? 근데 왜 소를 썼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원래 소는 형사나 부사를 꾸며주고 서치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근데 봐봐, 매니가 있잖아. 매니, 머치나 매니가 들어가 있으면 소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해. 자, 봐봐, 소 매니라고 많이 들어봤지. 근데 서치 매니 들어봤어? 그리고 소 머치 들어봤지? 서치 머치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비록 우리가 말을 이 사람들과 빈번하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많은 약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결국 자 상당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좋은 거지, 그지? 나랑 모르는 사람들, 새로운 정보잖아. 특히 어떤 정보냐면은, 그리고 여기서 구조가 똑같아. 여기 콤마 있잖아. of information, of information이야. 자, 그래서 결국 정보의 상당한 원천이 된다. 특히 어떤 정보의 원천이냐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렇지 않았다는 게 뭐야? 약한 유대관계가 아니었으면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정보가 된다. 좋은 정보가 된다.